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더는 괜찮은 게, 조만간에, 물론 영화는 영화라도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됐고, 7부 공론이 4월 23일로 개봉이 잡혔어요. 그래서 네. 아마 그 전에 영화 홍보 활동으로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저 곡 보실 것 같고,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찍었던 텔레시네마 그 작품도 올 하반기에 SBS와 아사히 TV로 여러분들께 또 방태풍이라는 또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 많이 만나뵐 것 같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. 예, 하여튼 여러분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이 기분 또 소중히 갖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작품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무튼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. 저는 조만간에 정말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 보여야지. 재미만 있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떡해.